한국GM 노사는 지난 8월 20일 한국GM 창원 사업장을 방문했다. 한국GM Kaher Kazem 사장을 포함한 노사 1인이 파이팅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한국GM 노동조합이 지난 23일부터 잔업 및 특근 거부 등의 쟁의 행위를 결정한 와중에 사측이 노조의 협상 타결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한국GM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쟁의 행위 결정에 따라 향후 1,7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생산 차질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올해 사업 목표인 손익분기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GM 국내 부품 협력업체에도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GM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손실에 이어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야기한 노조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GM 노사는 현재 2020년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다. 올 7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19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차기 교섭은 오는 2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최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한경 컴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한경.com